안녕하세요. 너의 여자친구 제작을 한 시호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배우들이랑 정식으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어떻게 재밌게들 보셨죠? 네. 영화 괜찮죠? 네. 그럼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반갑습니다. 예, 각본과 감독을 맡은 이장기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들은, 정말 뜨거운 날씨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지금 개봉관 수가 많이 없어서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가 한 번 더 살아남기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보셨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개봉관 수 늘려달라고 키보드로 한 번만 더 작업해 주시면 이 작은 영화가 더욱더 빛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너의 여자친구에서 휘소영 맡은 배우 지유주입니다. 아, 네, 날 추운데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디 영화가 재미있으셨길. 저희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무더위 속에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말 부디 재미있으셨길 바라고 재미있으셨다면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의 여자친구에서 강혜진을 연기한 배우 이엘리아입니다. 이렇게 귀한 주말의 시간을 너의 여자친구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를 보시면서 각자의 느낀 것들과 또 그 감동들을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복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의 여자친구에서 이창기를 연기한 배우 김기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상하지만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추운데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셨다시피 참 착하고 풋풋하고 따뜻한 그런 감동적인 영화예요. 올 겨울 영화 보신 분들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이요. 네. 앞으로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의 여자친구에서 우라진 역할을 맡은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주말 저희 영화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같이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보답할 길이 없어서 자그맣게나 저희가 사인 포스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냥 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이렇게 지목을 하거나 뭐 얘기를 해서 거기에 타당한 분들 모셔서 포스터를 나눠드리는데 지목된 분들은 빨리 앞으로 좀 내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 연애를 시작하셨다라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 죄송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저 혹시 연애 못한 지 오래되셨다. 오래되셨다. 저, 얼마나 되셨어요? 못 쓰러. 오케이. 저기, 세 분 계신 것 같은데, 세 분 가위바위보 하시면, 딱히 보이신, 세 분이 가위바위보 하시면 제가 이기신 분한테, 가위바위보! 네, 나와주시면, 네. 네. 빠른 연애 하시길.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영화를 두 번 이상 보신 분 있나요? 우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생일이신 분 있으실까요? 반전이야 뭐야? 아니면 가장 최근에 내가 생일이었다 하시는 분? 5일?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그럼 내일 모레. 내일 모레가 더 빠른 또 있으신가요? 아, 네. 내일 모레이신 분. 내일 모레이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제 시간이 왔습니다. 네, 창길이한테 받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연기했을 때 제 대사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없어요? 네. 어? 우리 늦지 마. 내일 늦지 마. 너무 좋지. 내일 늦지 마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공대생들의 이야기인데 혹시 공대 출신이신 분 있으신가요? 오. 네,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확인해? 공대생이 공대생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지금 되게 공대생 같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제가 유독 눈에 띄는 분이 계세요. 저기 앉아계신 저희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지인이 지인이 계세요? 아니면 그냥 저희 영화 보러 오신 거예요? 할머니. 저희 나이? 저희 할머니. 아, 진짜 친할머니셔? 나를 그냥 관계 없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진짜 몰랐어요. 계속 나이가 너무 지긋하신 분이 앉아서 저희를 보고 있길래 저는 일주 배우님의 할머님인지 모르고 그냥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뜻이 통했네요. 하여튼 저희 영화 너의 여자친구 이렇게 뭐 두 번 세 번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와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저 영화가 사실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긴 상황이에요. 근데 보신 분들이 너무 생각보다 괜찮고 좋은 영화라고 입소문을 내주고 있어서 좀 더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품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희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